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추석 한가위 그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그 제 스튜디오는 사실 그동안 다림이 그 VR 스튜디오 위주로 해왔는데, 금년도는 화두가 MR 스튜디오 혹은 그 I 스튜디오, AR 스튜디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스튜디오 안에서 사실은 그 방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그 3D 공간에서 하는 스튜디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패밀리에게 보름달처럼 정말 그 밝고 웃음 가득한 추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려봅니다. 금년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풍성한 농작물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4차 산업의 결실들이 더욱 많았던 한 해로 보입니다. 감히 인간들이 과거에 이상하게 들렸던 타임머신이 수학적으로 전혀 틀린 것이 없다, 타임머신이 있어야 된다, 과거도 미래도 하나의 공간처럼 우리가 이웃을 가고 친척을 가듯이 어제로도 미래로도 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없을 수 없다는 메스메릭 과학자들의 결론, 또 인공지능의 시대가 돼서 이 사람보다 똑똑한 로봇이 나올 것이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난해 이세돌 알파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과 로봇과 이것이 사람보다 더 있는 그 지금 시리도 또 빅스비도 우리 인공지능 이야기들이 우리 옆에 와서 정말 이것이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것인지 알아서 하는 것인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류는 아마도 새로운 그 도전, 소위 싱귤러 포인트라고 하죠. 사람이 만든 사람, 사람이 만든 인공의 사람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일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됐을 때 가족과 사회와 인류와 인간의 미래와 인간이 해야 될 미션이 무엇인가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나누고 있는 화두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인류의 역사는 정말 큰 변화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성경에 BC 4000 아담 이브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정말 그 하나의 그 말 소를 다루던 그 원 홀스 파워의 시대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 원자 융합, 태양열 들러오면서 원 홀스 파워는 무려 4000 테라와이트를 매니징하는 사람의 힘으로 변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인류는 지금 약 6천년 동안 75억의 인류로 성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구는 약 100억이 맞을 것이다, 또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이 인간보다 똑똑한 로봇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 인류는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올해의 추수감사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1년에 1억 5천만 명이 와서 그 중에 5천만 명이 죽고 1억이 남아서 이 지구를 키우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구촌의 세츄레이션 인류가 약 100억이라고 보면 25년,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후면 100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과학의 그 싱귤러 포인트, 즉 그 수많은 그 과학에 있어서의 이 내용이 이렇게 그 로봇과 인공지능이 맞아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지구촌의 이야기가 2045년이라고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소위 인간과 인간이 만든 창조의 능력의 변화, 이것이 바벨의 심판으로 인류에게 멸망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한편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좋은 하나님의 축복, 에덴 농산의 축복으로 말씀하신 생육, 100억을 만들고 번성,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민주화도 또 과학도 에너지도 다 풍부하게 쓸 수 있게 됨으로써 세상에 충만하게 되라고 했던 창세기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림 올해 이런 풍성한 추석의 이야기들을 온 인류가 함께 이 지구촌에서 노력해서 만든 이 풍성한 소식들을 가지고 다림도 그 중에 일부 정보의 변화를 주는 새로운 기술을 도약시켰다는 의미에서 저는 다림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의 일부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감히 다림이 이 세상의 변화에 어떠한 공헌을 했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성급하지만 적어도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지금 제 방에서 이런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공간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장면처럼 바뀔 수 있는 AR 스튜디오 기능으로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이런 AR 스튜디오 기능을 모두 지원하도록 업그레이드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새로운 이야기들로 전개되는 것 속에 여러분들이 모두 새롭게 변화가 되고 복을 많이 받는 그러한 추석 한 해가 돼서 내년에는 더 풍성한 추수감사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족과 함께 나누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추수감사의 인사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이 60대 나이를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지금 급속도로 다림의 로고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다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인사의 메시지를 남겨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